오래간만에 만났네요. 한 달. 추석도 있었고 이번에 먼저 말씀하실 때 추석 상 차리는 법 그대로 실천한 사람 가서 보니까 보여요? 상 차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고 가서 시댁에 상 차리는 데 가서 그걸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왜냐하면 실천해 보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듣고서 말씀을 느끼죠. 정지 이게 해야겠구나 느끼면 느껴서 아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느껴서 왔어요. 그럼 여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만 내 것이 돼요. 많은 지식과 많은 학식과 그런 거는 실천할 수 없는 내용들은 지금 뭐 TV 특강이나 그런 강좌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통일가의 자랑은 실천한다는 거. 사모님은 이제 그거를 상 차리는 법을 이제 완전히 아르니까 차리는데 어떤 집에 추도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갔어요. 교장님이랑. 근데 아들이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추도예배잖아요. 근데 상 차리는 걸 보니까 유교법도 아니고 불교법도 아니고 완전 자기식이야. 근데 그거를 장로님 그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다만 대추, 조율이신데 대추를 먼저 하는데 밤을 놓고 대추를 놓고 감은 이쪽에 와 있고 그러고 과일 놓고 채소 놓고 탕을 놔야 되잖아요. 그러고 전을 놔야 되는데 고기를 갖다가 밥그릇 앞에 놓고 그래서 상을 어떻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살짝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걸 앞에 놓고 평소에 좋아하신 거 앞에 놓고 좀 덜 좋아하신 거 뒤에 놓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왜 통일교인들이 축복받았나 길을 알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로에 가면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걸어가는 하얀 길을 알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례법도 그 조상들이 얼마나 연구를 해서 그렇게 차리는 전통법으로 이미 계승이 됐다는 거는 임상 실험이 끝난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호등이 그냥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나는 운전을 하다가도 신호등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창조의 창조성을 닮은 인간이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노란불, 빨간불, 파란불을 해서 사고 없이 부딪히게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이 돼서 모든 사람이 지키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질서대로 가면 편한 거예요. 질서대로 가면 편하다는 것 행복한 거예요. 근데 룰을 어기면 빨간불이 됐는데 확 지나가요. 우리 북부의 그 장로님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도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룰을 깨뜨리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룰대로만 살으면. 근데 룰을 어기지 않고 자기의 식대로 하면 반드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떤 거?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기독교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혼자 고뇌할 때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착각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버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축복과정에 복받은 비결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확실히 알려주고 연계가 있다. 그럼 하나님과 연계를 가기 위한 원리의 길을 밟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큰 재산이에요. 그거를 알았다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계가 모르니까 죄를 짓고도 순간 가책이 있었지만 영혼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언니 기도하는데 연계 천성경 723쪽이네요. 이것을 이렇게 딱 넘기다가 너무 나도 계속 읽어도 맛있어.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전도하는데 진짜 삶의 자리, 삶을 알으면 시간이 없어요. 지난주에 교자님 설교하셨지만 저 교자님이랑 계산을 해봤어요. 아버님이 하루에 많이 주무셔야 3시간, 통계적으로 2시간을 주무셨어요. 그럼 2시간을 주무셨을 때 16세에 소명받고서 그랬을 때 인생 사는 거 보니까 사신 삶이 우리는 통계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90세를 사셨지만 우리가 육신 쓴 삶으로 산다면 300살을 사신 가치를 살고 가셨다. 뭐 어마어마한 가치지만 우리 육신의 한계로 봐도 왜? 잠을 덜 주무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잤거든. 근데 우리가 90을 산다 하더라도 아버님으로 따지면 30년도 못 살고 가는 삶이야. 왜? 그만큼 아버님 같이 하나님이나 연계돼서 확신이 덜하니까. 안다면 아버님이 축복과정의 원리를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연계를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이 연계 갈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천히 전도해도 되지만 나는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 정답이죠. 근데 사실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 권사님이 먼저 가신다? 내가 먼저 간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그날이 최선의 날이에요. 섭리의 삶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아이 내일 하지 뭐. 축복과정 원리를 아는 사람의 삶은 내일은 없어요. 오늘 누가 요청을 했을 때 나 좀 만나요. 나 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바쁘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축복과정의 답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고 잠을 쪼개서라도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는 거예요. 왜? 여봐요. 연계를 아니 말씀이 참 그러고 이제 그런 알고 들으면 참 재밌어요. 아버님 말씀이. 그러면 계속 천성경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연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몇천 년 이전에 조상들이 연계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그러한 운명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 이 땅 위에 어려운 문제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 조상이 연계에 가서 어떻게 사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언제 청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는 아버님께서는 자살한 영이나 교통사고 난 영들이 12m 반경을 떠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강당 안에서 평생을 문 밖에 한 번도 나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 자리에서. 이거 지금 이 강당은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방 3m, 3m, 12평방미터면 3, 4, 12 정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여기에 4분의 1이 안 되죠. 그런 자리에서, 평생을
90평생이 아니야. 언제까지? 나와 수수기대가 돼서 나를 대신해서 정성을 들여주거나 나를 여기서 빼줄 후손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자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잡아놓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조상들이 영계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 땅 위에 어려운 문제?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왔을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까? 이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여러분들이 죄인일수록 쪼만 감방에 살죠. 감옥에. 죄인들이 움직일 수 없고 아니 그 반경이 작은 방에서 있어야 되니까 불쌍한 거죠. 생각이나 사고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큰 방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평생을 문 밖에 나무나 못 나가고 여기서만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님이 감옥에 가셨을 때 벌레, 그죠? 빈대라고 그러셨나? 벌레 한 애가 들어왔는데 그거 하고 계속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하셨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맙고, 이 옛날에 불결했을 때 나오는 이 이가 그렇게 친구로서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대요. 혼자 독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이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열리 가라 열리 가라. 그래도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같이 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징그럽다? 무섭다? 지금 일본 언니들 같으면 기절하겠지만 그렇게 사랑스럽고 감사할 수가 없더래. 그 미분인데도. 그러니까 영계에 갔을 때 삶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원히 그런 후손이 빨리 나타나야 아버님께서는 칠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칠대를 기다리려면 최소한도 일대가 30년으로 보면 200년 이상을 기다린다. 200년 이상을 여러분들 이런 방에서 혼자 살으라고 해봐요. 그 고통은 당해봐야 알죠. 그런 걸 아버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필연적으로 그러한 운명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 이 땅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다. 선생님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에 미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시련, 고통, 고난? 영계 본향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게 시련과 고통이 아니에요. 영계란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의 본동산입니다. 본동산이 얼마나 멋지냐? 그것은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왕궁의 비밀을 딱 하나만 딱 들여다보면 천년을 들여다봐도 좋고 만년을 들여다봐도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생이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계는 영원, 영원한 것입니다. 일생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숨 한 번 쉬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숨 한 번 하고 내쉬는 순간이 영계에서는 똑딱이야, 똑딱. 우리 인생 100년이 영계에서 볼 때는 똑딱이에요. 똑딱하는 인생 속에 사랑만 영계 가지고 가니까 사랑하다가도 똑딱할 때 아깝잖아요. 근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이 있냐 없냐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님은 옛날에 뭔 말씀을 하시다가 야, 그건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여쭤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아버님 천국이 그렇게 좋아요? 그랬어 내가. 천국이 그렇게 좋아요? 지상에 이렇게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도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때 제가 영국을 다녀왔을 때예요. 영국 황실 가봤지. 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실을 얘기하면은 영국 황실을 얘기해요. 가장 아름다운 황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영국 황실이에요. 그 실내는 방 룸룸이 이제
몇천 개씩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보석이에요. 응?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천정궁은 상징적으로 해놓으신 거지, 이제 역사가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영국 황실보다 부모님의 황족의 천정궁은 어마어마하게 건설이 될 거예요. 이건 씨앗이에요, 씨앗. 응? 근데 아버님이 말하는 거죠. 영국 황실 가봤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방도 1200개, 2000개 뭐 보통 그렇잖아요, 황실이. 그래서 오픈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연애실, 음악실, 뭐 자녀들 무슨 실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갈 때보다 볼 때마다 마음은 아프죠. 진짜 만왕의 왕은 누군데? 응? 만왕의 왕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응? 아, 저기 해왁격에 와 여왕이 그렇게 크게 살고 있는데 진짜 만왕의 왕은 초라하게 살고 있잖아요. 응?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 영국 황실은 천국의 화장실만도 못하다. 내가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응? 그렇게 천국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찌까봐 아버님, 영국 황실이 천국의 화장실만도 못하다. 그게 저한테 내가 영국을 다녀와서 황실 자랑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워서 어떻게 그 표현을 할까?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가보지 못한 그 아름다움을 그 아이한테 설명을 할 때 그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죠. 애기가 응? 엄마 이게 뭐야? 그러고 뭐는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걔 눈높이에 맞게 부모는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게 내가 영국을 갔다 왔으니까 영국 황실이 천국 화장실만도 못하다 그 말을 듣고 언제나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지구상에 뛰고 날고 아름다운 게 있어도 천국 화장실만 못하다. 이제 그 생각은 되는데 응? 그 말씀 들었던 게 생각이 나죠. 여기도 아버님께서도 본동산이 얼마나 멋지냐 그것은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왕궁의 비밀을 하나만 딱 들여다보면 하늘나라 왕궁에 하나다 보면 천년을 들여다봐도 좋고 만년을 들여다봐도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생은 잠깐입니다. 연계로 말하면 숨 한 번 쉬는 것과 같은 게 일생이라고 그랬어요. 숨 한 번 쉬는 거. 근데 아버님의 왕궁은 하나만 봐도 천년을 봐도 좋고 만년을 봐도 좋다는 거예요. 이걸 아버님은 우리 인류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다 눈도 봉사고 귀도 버겁고 벙어리니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영계는 이 세계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 세계도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있습니다. 영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영계가 어디 있어? 나는 모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있느냐? 하나님은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사랑을 통해서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타락함으로 생긴 거짓 사랑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내가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보면 거짓 사랑이 많아요. 나도 사랑한 줄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이웃집에? 내가 좋은 게 있어서 줬어.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줬는데 그 집에서 반응이 없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어? 그러면요 자꾸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저 집에 다시 주어 말어. 진짜 내가 몇 번을 줬는데 얘기도 안 해? 진짜 싸가지 없네? 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나는 아직 참사랑의 본체가 아니구나. 이건 사모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식구들도 사랑하다가 어? 계산하고 사랑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어릴 때는 아유 내가 그 식구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됐지. 어? 근데 계속 반응이 없고 요구한다. 그럼 에이 몰라 난 저 식구 보면은 밥맛이야. 혼자 내가 막 그렇게 계산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희망은 그 참사랑 그것만이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보면 알아요. 내가 계산하고 있나? 하늘 계산법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면? 영계에 가면 거기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아침에 햇빛이 넘칩니다. 하얀 빛이 너무 밝아서 보라색 빛으로 변하고 은빛 금빛으로 변합니다. 전기의 빛이 뭐냐면 사랑빛입니다.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전기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도 하나 되어서 번개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사랑의 빛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버님의 빛과 같이 여러분들이 가장 속도가 지금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요. 빛의 속도를 따라갈 게 없어요. 전기가 뭐 아무리 속도가 우리가 뭐 이렇게 감전이 돼서 빠르다 하더라도 어? 빛의 속도가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죠. 가장 빠른 게 빛의 속도예요. 근데 그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것이 참사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여기 느낀 대로 나와요. 영계는 영원한 요소를 원하는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을 체험한 영인체는 틀림없이 자정적으로 그 세계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느낀 만큼의 영계에 간다는 뜻입니다. 영계는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꽉 찬 조화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우주가 동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의 전구에 불이 켜지는 곳이 지상천국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구에 불이 완전히 켜질 수 있는 곳이 천상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만 품고 사랑의 줄만 당기면 다 끌려옵니다. 영계는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일주일 이내에 능가할 수 있는 직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빛을 통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인연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정을 통해서 보면 나와 상대적 관계, 주체적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것을 자랑삼아 사는 사람이 불쌍하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학박사는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감정, 사랑의 폭이 되면은요,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심정 사랑의 근본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며칠 전에 얘기하더구만, 이상원 원장님의 아들이 뭐랄까 좀 문제아였어요. 정신적으로보다도 벙어리. 그런데 이제 이상원 원장님이 벙어리지만 좀 지체장애 비슷하게 정치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잖아요. 20살 좀 넘어서 연계를 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연계 가면요 가슴에 묻어요. 그리고 내 죄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조상 관계와 그러고 예수님 말씀 맞다나? 예수님, 조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앉은뱅이가 됐습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앉은뱅이가 됐어요. 조상죄지요? 이렇게 이제 잘난 척하고 물었어.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거 보니까 네 조상 때문에 그렇다. 일어나가라. 헤어내가지고 막 보내거든? 그러니까 조상죄 때문에 저 여인이 앉은뱅이가 됐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앉은뱅이가 됐느니라. 일어나서 네가 깔고 있던 돗자리를 들고 가라.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면은 그 본 사람들이 조상죄로 연계 그걸 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절대 복종하고 따랐어야 돼요. 근데 조상제죠? 우리가 탕감기를 가고 복귀의 길을 간다.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돈을 벌고 하는 목적은 참부모를 위해서예요. 참부모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타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계에 가면 참사랑의 힘으로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다는 걸 실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수련받을 때 설명을 하실 때 너 여기는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집에 가서 애들 걱정하고 있잖아. 순간 아침이 되면 이놈 자식이 일어나서 학교에 갔나? 응? 내가 깨워줬어야 되는데 옛날엔 핸드폰도 없으니까 20일 수련 40일 수련 받다 보면 집 걱정되죠. 그럼 아버님이 용케하셔. 몸만 앉아있고 마음은 집에 가있구만. 근데 그게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날 수 있게끔. 근데 그 아들도 타락한 후손이 아니고 복귀된 형으로 가고 나도 복귀된 형이었다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 거예요. 예? 참사랑의 힘이라는 건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만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보면 순간 조상 칠 때와 너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걸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왜? 아버님은 참사랑의 덩어리니까. 아버님에는 불순한 거짓사랑이 0.001%도 없어요. 불순물이 없어. 아버님은 순수한 참사랑 덩어리예요. 로고스체예요. 아버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도 사랑 때문에 찾아갈 때는 순식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계는 무한히 방대한 세계이지만 몇백만리 몇천만리의 거리도 순식간에 사랑을 중심 삼고는 오고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속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의 통일적 사랑의 기대를 못 갖게 될 때엔 그 세계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만 방에 혼자 갇혀 사는 거예요.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는 이니라. 그 성경 말씀대로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의 기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나와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계 가서. 그러니 통일의 기원이 상대 세계로부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복궁에 누구 때문에? 천복궁의 주인은 나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 하나만 온전히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과 더불어 내가 원리적인 삶 모두 귀하고 존고했으면은 아버지로부터 십일조야 뭐 당연한 거지만 감사나 뭐 같은 거 있으면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요 천복궁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왜 누구는 안 나오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예배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취임했을 때 대전했을 때 아버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씨앗을 찾아라. 흔들어라. 내가 문제지. 내가 떨어지느냐 마느냐. 나로 말미암아 본식이 일어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삼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기원절 3년을 지나고 원리적으로 볼 때는 기원절 3년이 지났지만 성화 3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기원절 원년과 같은 섭리의 삶이 출발된 거예요. 성화 3주기가 겹쳐서 기원절이 왔으면 기원절이 오면은 변칙이 통하지 않아요. 원리가 아니고서는 발박할 수가 없어요. 변칙이 통하는 거는 기원절에 오기 전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활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성화하셔서 3주기까지는 아버님이 책임지셨어요. 성화 3주기까지. 그래서 이제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지나서 내용에 섭리적으로 볼 때 기원절은 3년이에요. 그렇지만은
내용, 심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버지가 감당하셨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 살고 싸우고 했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별로. 그래서 심정적인 측면에서는 성화 3주기가 지나서부터 기원절이 출발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나로부터 출발됐다. 기원절이. 그래서 이제는 사는 대로, 심은 대로, 요령과 수단과 방법과 그것이 통하지 않는 때예요. 이제는 밟아가는 원리적인 길을 가는 자만이 남아지는 거예요. 왜? 타락한 세계에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에 의해서 여덟 가족만 구하고 세상을 다 홍수 심판했다. 그 시대에 그 시대는 그렇게 했겠죠. 그럼 지금의 기원절을 맞는데 홍수 심판이 없겠어요? 비를 내려서 홍수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심정적인 홍수 심판이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홍수를 맞아서 비를 맞아 지금 헤매는 사람 많죠? 여기가 집인가 저기가 집인가? 자기 집도 못 찾는 사람 많아요. 기원 아버님 성화 3주기를 지나면서 기원절 원년이 시작되고 원래 기원절 3년으로 넘어가지만 심정적인 데서 이제 그대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2020까지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중심자 그래서 새로운 역사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가요. 지금 그리스도가 전 세계 지구에 10억이 넘죠. 40억까지 봐요. 50%를 기독교인으로 보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 국가예요. 성경을 얹어놓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많죠. 유럽 쪽은 다 천주교 카톨릭 국가죠. 남미 쪽으로 가도 카톨릭이 많아요. 전 세계의 50% 이상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중심하고 통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 한마디 제대로 남긴 게 없어요. 돌아가신 지 300년이 넘어서 사도 바울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그 쓰고 편지나 그런 서간문 같은 거 구약 신약의 그 기초에 쓴 거는 거의 99.9%가 사도 바울의 전도 행각 그 일대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AD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을 받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 년 후에? 300년 후에 기독교로 공인 받았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복귀섭리 역사를 안다면 우리 아버님은 제세 시에 194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고 전 세계의 축복과정을 다 닻을 내렸어요. 교체 결혼해가지고. 모스크바에 3천 명들이다가 대학생들 교육해서 다 축복과정 축복시켜서 무슨 행사 때마다 모스크바 지금 저 중학교 3학년 정도 최고 큰 2세가 공산권에서 9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90년도에 그 모스크바를 해방하시고서 축복해가지고 그 아들, 딸 애들이요 3천명 가까이 소련에도 지금 자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 2세, 3세들이 우죽순처럼 헤아릴 수 없게 크고 있어요. 뭐로? 참부모님. 한국을 신앙의 조국. 자기 나라, 태어난 나라가 고향이 아니고 한국이 고향으로 생각하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인데 축복가정이라는 종주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축복가정이 아버님, 어머님이 참부모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아닌 것 같다? 어머님이 어머니 아닌 것 같다? 구로 가는 사람들 어머님이 어머니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만다면 해석해 줘야 돼요. 기독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은 개인 구원관이에요. 개인 구원관. 죽어서 나 하나 구원받자는 개인 구원관이에요. 아버님이 메시아로서 승리하셔서
성혼을 하고 참부모로 승리했다는 기점이 참부모가 아니고서는요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참부모로서 통일교회 구원가는 개인 구원관이 아니에요. 통일교회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몇 가정 몇 가정 몇 가정 우린 가정 구원관이에요.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만 메시하고 어머니를 없앴다 그러면 실패한 아버지, 말하지 않아도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러면 아버지 혼자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도 실패한 아버지요. 엄마 아버지가 실패하면 자식도 없어요. 딴 거는 몰라요. 나는 어머니를 부정한다 그러면요 악령 역사라고 나는 단정지었어요. 이야, 영계까지 가진 아버님 끝까지 물고 자식이 응? 사탄이가 자식이 아니에요. 사탄이가 아버님까지 실패한 부모로 파헤쳐서 참부모가 지상에 정착 못하게 하려는 악의 축의 역사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근데 정체성 없이 축복가정이 거기를 가요?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이. 어머니 없는 우리가 축복가정이 될 수 있어요? 통일교의 축복결혼은 중심 정체성의 축이 참부모예요. 참부모로 말미암아 통일교회가 축복가정이 우리는 가정구원관이에요. 개인구원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개인구원관이에요. 그래 응? 신앙을 반대하면 이혼하고 나와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응?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응? 이런 가야 할 길을 안다면 그런 말에 대답을 해주고 안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민하고 응? 자꾸 그 유튜브 오는 걸 보고 있대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평온할 때 깨끗한 종이에 그거 듣고서 내가 저기 소화할 수 있다? 안 들은 것만 못해요. 내가 하얀 도화지에 잉크물이 한번 떨어졌다? 그 번져나가요. 흰 도화지에 낙서했다가 지워보세요. 화이트 칼라 안 돼요. 회색이 되지. 응? 처음에 사모님도 그거 봤어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봐야겠다. 그래 봤는데 이건 보여야 할 가치가 없다. 내 영혼에 흠이 낼 수도 있으니까 나는 뭐 끌려가고 그런 건 없지만 동조하고 대안할 상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담 헤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 생명나무 앞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드는 구릅돌과 해양검으로 막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가는 길을 막았어. 그건 상대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길이 아닌 것을 내가 구원의 길로 상대한다? 하늘 앞에 맡기고 내가 더 전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걸 들어서 상대해 주겠다? 그럼 상대 기준이 조성되고 나한테 악을 불러들이는 요소가 돼요. 깨끗한 집에 뭐하러 그렇게 잡념이 들어오게 해요? 영계의 영인들은요 조금만 조건이 있으면요 그 조건 삼아서 자꾸 들어와요. 아버님의 영계, 응? 보세요. 영계에 가면 날아다닙니다. 날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빨라서 볼 수 없습니다. 참사랑은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대한 이 우주도 참사랑으로 가진 하나님은 껑충껑충 한 걸음으로 뛰어넘고 다른 곳에서도 한꺼번에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같습니다. 영계에서는 아무리 큰 우주체가 있어도 그곳은 나 자신의 활동 무대입니다. 영계에 가면 꿈의 강산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금은보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꽃도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잠자고 있다가도 갑자기 쩍 입을 벌리고 눈을 떠서 환영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꽃을 지상에서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꽃이 있는 데를 가면 꽃들이 아는 거야. 저 사람이 꽃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본체가 되어 있는 것을. 근데 거짓 사랑에 누더기가 있고, 야, 저 사람은 내가 유튜브를 보내주니까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서 찔러봐도 되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가. 그러니까 절대 보지 말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응? 봐야 할 가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원리적인 건 참부모예요. 그 자체가 아닌데, 그걸 봐서 왜 사탄을 불러들이는 상대의 기준에 흔적을 주느냐고. 줄 필요 없어요.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전단지 한 장 돌리세요. 그거 볼 수 있으면 천성경을 혼독하던 3번 스피치를 외우세요. 원리를 알고 말씀을 알으면은요, 시간이 없어요. 응? 이거 하나하나 볼 시간이 없는데. 제가 언젠가 또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강동에 신부할 때에요. 기원절 아버님 뭔 행사가 있었는데, 12월, 그러니까 1월 1일이 음력 오기 전에 12월 29, 30, 31일, 3일간 내가 연덕 불어서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꿈이지만, 근데 영계를 순간순간은 보지만, 응? 알고 싶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아버님 앞에, 아버님 전 영계를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이제 그 기도를 했었어요, 항상. 영계를 가서 어떻게 실감나게 할까? 청평 40일 수련 받을 때, 그건 자랑은 아니지만, 그 우리들은 6000가정들 입적 수련 받을 때 그 대강당에다가 짝을 만들어서 옷을 벗게 들어놓게 해서 안수, 서로 해주는 안수 역사를 했었어요. 응? 근데 그때 청평에는 핑크색하고 하늘색 천사가 있었어요. 안수 천사. 그 두 천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포스터? 요새는 내가 청평을 안 가니까 핑크색 하늘색 천사를 그리는 옷들도 팔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시대에 몇 년 됐네요. 그랬는데 안수를 하는데 나하고 이제 둘이 짝지어서 하잖아요. 그래 안 언니를 내가 이렇게 안수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그때 다 영적 분위기가 좋지요. 그랬더니 보라색 천사가 그 언니를 때리는데 여보세요 나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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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에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손을 그 언니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데 그 언니는 여기 아프다고 여기 때려달라고 하는데 그 언니를 제껴놓고서 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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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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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그 언니를 눕혀놓고서 그 천사가 안내하는 대로 다 때렸어. 근데 그 언니는 여기 위에가 아파가지고서 너무 아파서 안수받고 싶었대요. 근데 거기는 관계없이 딴 데를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때리고 났는데 다 났어 이 언니가 안수를. 근데 거기 청평에는 핑크색 하늘색 천사밖에 없는데 야 이게 사탄인가? 왜 보라색 여기는 다 절대 선령만 있다고 그랬는데 뭔 놈의 사탄 저 천사가 보라색 사탄이가 나와 천사가 나와 그게 보라색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간증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때 총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훈모님한테 내가 아가씨 때 훈모님하고 인천교회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르니까 이제 잘하죠. 그래서 내가 훈모님 안수를 하는데 보라색 천사가 여기 여기 해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그 언니는 효과를 봤는데요. 어? 근데 왜 보라색 천사가 다 있어요? 핑크색하고 하늘색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조장님이 제대로 보셨네요. 조장님이.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수 천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라색 천사 그림이 나왔어요. 지금은 보라색 천사 그림 있어요. 어? 그러면서 훈모님이 야 대단하시네요. 그게 안수 천사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천사들도 오지만 의료 천사? 아주 전문가. 어? 안수의 전문가 의료 천사가 그 보라색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뭐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경험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21일 입적 수련을 가기 전에 무슨 21일씩이나 가서 있어? 그러면 아버님 저는 21일 뭐 갈 때 그때 막 축복시키고 막 바쁠 때예요. 경기남부 교구장 할 때인데 교회가 그때 40여 개 교회가 있어서 그 한 군데 순회하기도 막 정신이 없는데 그래 바쁘니까 그러면 이참에 가서 21일 동안 나는 내 영인체가 얼마나 컸나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난 내 영인체 나이를 이번에 가서 꼭 보고 와야겠습니다. 어? 내 영인체 나이를 좀 알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편단심 21일간 나는 연인체 나이를 보고 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기도 시간인데 내 시체가 이렇게 내가 누워있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쭉 나오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안수하러 올라갔는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 시신을 떨어져서 보는 거야. 근데 여기 끈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여기 내 여러분들 사람들 지골이라고 있죠? 여기가 하고 육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 끊으면 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아, 내 나이가 저렇게 됐구나. 그러고 옆에도 이제 그러고 뭐 사랑 나눔이 돼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나 그런 영적인 건 참 많이 봤어요. 먼저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보여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 같은 것도 청평에 많이 그때 당시는 했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 무슨 특별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봐서 영계가 아름답고 뭐도 좋지만 영계 좀 차를 타고든 뭐든 좀 구경 좀 시켜주지 그렇게 쬐끔쬐끔 구텅이만 보여주냐 좀 알고 싶다 그랬을 때인데 아론 아버님이 꿈에 영계 여행을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났지. 자다가 꿈이에요 이거는. 그러더니 투명 열차. 여러분들이 투명 인간 알아요? 애기들 만화 영화에 뭐 그 투명복을 뒤집었으면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투명 열차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열차라고 하는데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자리가 안 보이는 거야 나는. 그랬더니 여기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앉으니까 의자요. 열차는 열차요. 근데 안 보여. 그랬더니 영계는 색깔이 투명 열차래요. 그러면서 탔냐고 이제 출발한다고. 근데요 순간이요 순간 그래서 싹 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내가 이제 KTX 고속도로 타봤지만 그거하고 이제 일본 신간센을 안 타봤어. 그걸 타봐야 속도를 알 텐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근데 앉은 띠를 맸는지 어느지 흔들림은 없어요. 옆에 지나가는 나무나 풍경이 인식을 못할 정도로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가고 있는데 교구장님도 옆에 탔더라고요. 근데 지금을 얘기하면 그 산성 백적이 중국에 한쪽에는 낭 떨어지고 밑에는 새파란 물이고 산은 왜 가파른 데 있잖아요. 그런 고랑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그 낭 떨어지기가 느낌에 그 낭 떨어지에 영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밑에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저 그 투명 절차가 최고 고위급들이 타고 가는 걸 알으니까 사랑의 화신체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면 살고 싶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밑에 구렁텅이에서. 어? 근데 그 열차에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말이 박정우 교구장이 가서 끌어와야 된대. 거기를. 근데요 아빠가 박정우 교구장이 했는데 벌써 교구장이 내려가 버렸어. 가더니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탁 솟구쳐서 딱 내려가서 탁 끌어와 줬어요. 순간 1초도 안 되게끔. 그러고 끌어다 놓고서 옆에 앉으셨어. 그러고 또 가는 거야. 그러고 가는데 초가집이 있어요. 어머 영계도 초가집이 다 있네요. 내가 영계도 초가집이 있네요 했는데 내가 초가집에 와서 앉아있어.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알고 계셨던 목회자인데 그 사모님하고 목회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이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기를 키워야 된다고 아기들이 서너 명이 있더라고. 아기들 기저귀를 갈라주고 아주 초라하게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애기들을 빨리 키우고 나가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애기를 키우고 있냐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응? 근데 애기가 금방 청년이 돼버리는 거야. 애기가 아프고 빨리 키워야지 했는데 응? 키워야지 했는데 빨리 키우고 응? 해방되셔야지 언제까지 애를 키우고 있느냐고 했는데 보니까 금방 애기가 겨다니는 기저귀를 갈았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 청년이 돼버리고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또 차를 탔어. 응? 그러면 떠나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한참 가는데 기차가 이제 막 가잖아요. 근데 곧 블랙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지상 육신 쓰고 있을 때는
블랙홀에 가면 뼈도 못 추린다. 블랙홀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과학적으로 블랙홀에 가서 살아남는 것이 지금도 아직 증명이 안 되어 있어요. 블랙홀은 가면 끝이다. 그러고 블랙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없다.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도 그 블랙홀을 해결 못하고 있어요. 어? 그랬는데 딱 블랙홀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앞에 아버님 블랙홀에 가면 죽는다는데요. 블랙홀에 가면 죽는데 왜 블랙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거기서 꿈인데 참사랑만이 통과한다 그러시더라. 참사랑만이 블랙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영계를 위해서 블랙홀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들어갔는데 진짜 지금 내가 사실 내가 꽃꽂이 사범이잖아요. 내가 꽃꽂이를 30년 가까이 했지만 20년이 넘었죠. 꽃꽂이를 해서 많이 강사도 하고 뭐 했는데 많은 색깔의 꽃을 보죠. 응? 꽃에 대해서. 근데 그 블랙홀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지상에서 보지 못한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눈을 어디에 내릴지 두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블랙홀이면 죽는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겁먹고 살았네? 그래가지고 블랙홀에서 그냥, 응. 그걸 막 신나게 거기서 뛰다가 깨버렸어. 그것도 교구장님이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깨우는 바람에. 이제 뭐, 그래서, 아버님한테 매달려서 그것도 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틀 연거퍼서 그 섭리적으로 되어지는 꿈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다 됐어요. 그때는 강동 식구들, 선교사한테 내가 교육을 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쉬운 건 아니죠. 내가 이제 오늘 원래 이제 해야 할 본론이, 나오죠. 보세요. 가정맹세는 참부모님의 전승 기록입니다. 아버님이 사탄을 물리쳐서 본동산, 영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상에서도 그런 지상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전승 기록이 가정맹세예요. 시의시대인 성약시대에 가르침을 주는 법도입니다. 모심의 생활이에요. 시의시대라는 건. 모시는 건 나로 말미암아예요. 저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고 구원받기였고 본연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시는 거예요. 그런 법도를 가리키는 게 가정맹세예요. 가정맹세는 참사랑을 뼈로 하고 참가정을 심장으로 세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아버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점령하는 참사랑의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이요. 내가 가정맹세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동고동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거를 아버님은 그걸 전승기록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나와요. 근데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팔질까지 다 나와요. 응? 근데 그거 나오죠? 참사랑은 아까도 내가 했어요. 영계도 마찬가지지만 아버님께서도 참사랑을 가진 자만이 영계의 어느 부분을 봤을 때 천년을 봐도 만년을 봐도 기쁘고 지루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응? 참사랑을 가진 자만이 시공을 초월해서 다 다닌다고 그랬어요. 공부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출가. 나는 혼자 출가했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는 가출했다고 그러고. 며칠 전에 우리 친정어머니 제사였어요. 좀 가슴 아픈 거죠, 인간적으로는. 18년 전? 우리 축복 결혼 기념일 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결혼, 그 영등포 교구장 할 때 6,000가정들끼리 춘천에 가서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밥을 시켜놓고 있는데 어머니 위독하다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번에 10월 14일 날이 우리 어머니 제사였어요. 양작 음력이 같은 날이 돌아온 거예요. 18년 만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제 항상 모이면 하는 얘기죠. 우리 엄마보다도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가 여럿이 형제가 있는데 7남매였었는데 지금은 6남매가 있지만 7남매였는데 내가 중간이에요. 언니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중간인데 중간을 사랑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얼마나 학교 다닐 때 한이 섰고 우리 언니가 얼마나 한이 섰으면 지금까지도 어머니 제사에서도 엄마 얘기들은 많이 해요. 아버지 얘기할 사람은 언니뿐이야. 아버지 얘기할 사람은 너뿐일 거다. 아버지 생각나지? 그건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뜻 앞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할 걸 알고 공적으로 살아야 삶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연기해서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아버지를 케어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을 했냐면 일례를 든다면 그때는 내가 혼자 중학교 갔을 때는 하숙을 시켰어요.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멀다고 학교 옆에다 하숙을 시켰는데 이제 우리 남동생이 2년 후에로 들어오니까 둘이 자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둘은 하숙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3년 후에 여동생이 들어왔어. 여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야. 여중고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복이 똑같죠. 그러면 새로 들어온 아이를 해주는 게 정석이잖아. 근데 나는 새로 해주고 걔는 언니 입던 거 입으라는 거야. 그러고 이제 자취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연탄불도 아니고 나무 떼서 밥할 때예요. 그래 아버지가 장작을 패서 싸주면 그 나무 떼서 밥을 해먹고 학교 다녔어요. 근데 우리 셋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나무를 실어다 주고 집에 가시면서 우리 그 여동생에게 지금은 학교 교편생을 하고 있는데 너 언니는 고등학생이라 공부해야 되니까 네가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해? 아버지가 가끔 왔다가 언니가 하는 걸 보면 너 혼나는 줄 알아. 이 아버지 말씀이 그때는 법이에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는데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앉았고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컸어요. 그 시대는. 우리 보은군의 내북면인데 그 내북면 내가 이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여학생 한 클래스 남학생 한 클래스가 되잖아요. 근데 여학생이 중학교 간 사람이 저 혼자예요. 여자는 안 가르치는 시대였어요. 그전에 면단위에서. 그래서 주위에서 저 집에는 뭔 돈이 많아서 여자까지 가르치느냐고 그렇게 쑥덕거렸어요. 여자 중학교 보낸다고. 여자는 살림이나 들고 하다 시집 보내면 되지 왜 학교를 가르치느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내가 길을 트면서 후배들은 이제 여학생들이 학교를 들어왔죠. 그렇게 되는데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 애가 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 갔다 일찍 오거나 했을 때 내가 밥을 하려고 하거나 청소를 하면 언니 가 공부해 아버지 보면 나 혼나 언니 안돼 아버지 하면 나 혼나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안 오셔 하고 했지만 그게 그 한 예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노트를 산다 뭐 하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트가 그때 500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동생은 노트 산다. 그러면 한 권을 산다. 그러면 1,000원을 주면은 500원을 거슬러서 아버지 노트 하나 사고 500원 남았습니다. 그러고 반드시 갖다 드려야 돼요. 그 시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가계부를 다 쓰셨어. 그런데 저는 노트를 산다고 그러면은요. 걔네들은 1,000원을 주고 500원을 대신 돌려받아. 근데 저는 2,000원, 3,000원을 줘요. 그래서 한 권 살 건데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 권을 사고 남았다고 갖다 주면은요. 여자는 비상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갖고 다녀라. 그러고 안 받아 나한테는. 그러니까 언제나 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나하고 이제 4년 차인데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오빠는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청주서 다니니까 이제 왔다 갈 때 아버지가 용돈을 넉넉히 안 주지. 네 동생들이 줄줄인데 네가 다 갖다 쓰면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오빠가 고갯말로 넘어가면서 야 성순아 돈이 있니? 그러면 아버지가 안 줘. 기본 쓸 것도 잘 안 줘. 그럼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 줘. 근데 너 그 돈 내가 옛날에 많이 줬는데 어떻게 썼냐.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안 물었어요. 비상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 없는데요 그러면 그 옛날에 줬잖아 따져야 되잖아요. 없어? 그럼 또 주고 없어? 그럼 또 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돈 있냐? 그래서 내가 우리 오빠를 많이 대줬어요. 아버지 돈이지만, 섭리사에.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원리를 알고 보니까 나도 미안하죠. 학교 다닐 때 좀 미안하죠. 왜?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아버지랑 싸우는 걸 봤거든. 쟤는 당신 딸이고 딴 애들은 다 내가 바람 피워서 나가지 왔느냐.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 우리 엄마가 한 번은 막 싸우더라고요. 그 소리 내가 들었어. 유치원도 나만 보내고 딴 애들은 초등학교 그냥 보내고. 그러고 나는 착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럼 침대 사주고. 옷도 고등학교 졸업한다 아니면 중학교 들어간다 해도 그때 시계 찬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대전까지 나가셔서 시계를 사왔어. 중학교 입학한다고. 근데 우리 여동생이 또 중학교 입학하니까 시계를 사줘야 되잖아요. 안 사줘.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감소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고 고등학교 졸업한다 그러면은 저 사복을 입어야 된다. 양장점에, 그땐 지금은 시장에 옷이 많지만 옛날에 양장점 문화잖아요. 양장점에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두까지 맞추고 구두방에 가고 뭐 양장점에 가서 옷 맞춰주고 아주 최고로 맞춰주는 거야. 그 여동생은 언니 입던 교복 입으라고 하고 교복 안 맞춰줘. 그러니까 그런 한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사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언니는 아버지 생각나지 우리는 엄마 생각나. 그래서 교사님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랑 덩어리로 살게 하기 위한 하늘의 훈육 교육시키는 작전이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내가 1학년 때 성악생 총회를 왔어요. 성악생 총회를 가서 이렇게 맨 앞에 앉았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구리 스탱리에서 단상이 좀 높아서 말씀하시는데 침이 막 튀어왔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는 아버님을 몰랐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인데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님은 침이 엄청 많이 튀어요. 그때 이제 젊으실 때죠. 근데 막 침이 튀어오니까 그 여고생이니까 사춘기죠. 여고생이니까 더럽다.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침이 더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아유 좀 저쪽으로 가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왜 요 앞에서 계속 침을 튀면서 얘기하나. 그래서 침을 가렸어요. 그러면 더 가까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양말까지 벗어가지고 붙이는 거야. 덥다고. 그러니까 야 비위생적이다 저 사람. 저 선생님 진짜. 그러고 나는 막 코도 막고 입도 막고 근데 막 양말도 붙이시면서 가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인상을 쓰고 그랬을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때 아버님을 처음 만났고 전도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원리는 좋지만 아버님 선생님에 대해서 거기 선생님이 캐온 건지도 몰라.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그래서 그냥 아우 막 더럽고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아우 저 선생님이 저러냐 막 그러고서 이제 막 있는데 가까이 오시더니 또 꿀밤을 때리는 거야. 꿀밤을 때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죠. 나는 아버님 말씀을 기록을 그때만 해도 안 했죠. 일단은 아이고 추하다 더럽다 왜 저렇게 저쪽으로 가서 얘기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집념에 있는데 중학교 때 입교한 내 친구가 있었어요. 동창들. 걔가 이제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걔는 아버님 말씀을 다 적더라고. 근데 거기에 써 있어.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같이 축복받고 난 다음에 걔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 수첩에 그게 있더래. 아버님이 성순이 머리를 때렸다. 그러시면서 뭐라냐면 요 사랑 덩어리가 왜 왔어? 하면서 아버지 사랑, 남편 사랑, 자식 사랑 완전 사랑 덩어리구만. 그러고 나를 굉장히 사랑 덩어리라고 사랑스럽게 때렸지만 꿀밤을 주면서 그 예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았어. 맞는 거보다 맞는 거는 괜찮았어요. 꿀밤이니까 순간이니까 침 튀기고 양말 벗어가지고 덥다고 붙이시던 거 그게 기억에 딱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걔가 너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님이 그 말씀 했다고 지 수첩에서 나왔대. 저도 적어놓고 잊어먹은 거야.
근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거기 유천가정 축복받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사랑으로 연결어서 사랑을 체감하고 살다가 적지만 지도자로서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겠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도 연계서 모르게 역사에서 조상들이 몰아간 것이 아닌가. 어, 왜? 중간을 사랑할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큰딸을 좋아하든지 막내딸을 예뻐하지. 어떻게 중간을 좋아해요? 응? 예를 들면 우리 동생이 들으면 통곡할 일이지만 그때 이제 시골에 자전거가 나왔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시골에 자전거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은 자전거 타고 통학을 할 때야. 근데 이제 자전거 있는 집들이 거의 없어. 비싸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리면 우리 집은 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산골길로. 지금은 차가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고기를 싣고 다녀야 된다고 자전거를 샀어. 나 때문에 온전히. 그 남동생은 걸어 다니라고 하고. 내 밑에 이제 남동생 여동생 다 중학생이잖아요. 난 고등학생이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마중을 나와. 토요일 날 올라오게 되면 그래 자전거를 도로 옆에 놓고 기다리셔. 그러면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그 뒤에 안장이 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작으니까 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 교복을 입고 옆에 이렇게 타서 아버지를 붙잡고 타잖아요. 그러면 책가방이 이렇게 드는 책가방이 무겁잖아. 책가방 놓고 내가 앉으면 내가 떨어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책가방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공간이 없어. 근데 이제 여동생 남동생 같이 오잖아요. 남동생 늦게 온다 그러면 여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야 그죠? 자기 책가방 있어. 그러면 언니 책가방 들으라고 주는 거야. 걔는 걸어오는데. 아, 그러고 나 꼭 붙잡으라고. 언니 저기 다리 아프면 안 된다고. 나는 싣고 가고 자전거로. 걔는 책가방 두 개를 들고. 얼마나 무겁겠어 중학교 1학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꼴을 보는 엄마는 뒤집히지. 응? 걔만 자식이냐고. 응? 그러면은 응? 뭣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이핀 내가 말이 많다고 이제 남자들이 한마디 딱 하면 끝나잖아요. 응? 또 우리 아버지가 카리스마가 있고 무서우시. 옛날에는 남자 남호 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여자가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 못 먹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 말에 말대꾸를 하는 여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고 자식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뭐라고 해봤자 한마디 하죠. 화가 나시니까. 그러면 탁 하고 눈을 키고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응? 아버지한테. 근데 그 여학생 우리 여동생은 여기까지 찾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고 하면 형부 응? 언니는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빈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작은 언니 아까워서 저 나라 어떻게 가느냐고. 작은 언니 아까워서 어떻게 전화를 가느냐고 빈수에서 그러고 울어. 얼마나 한이 됐으면. 응?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죠? 같이 부모나 같은 형제를 봤을 때 얼마나 오해가 됐을까. 근데 걔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응? 우리는 지도자의 길로 축복가정으로 인침바 되려니까 하늘은 연계해서 조상들이 알고 그래 밀어준 게 아닌가. 그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응? 사실 저보다 우리 여동생이 공부도 잘했어요. 응? 오빠들도 잘했죠. 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관심이 없었어. 우리 아버지는 오직 24시간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움직여지거나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참 사랑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직단거리로 통해요. 응?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건 참사랑밖에 없어요. 이 아버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참사랑은 자기 생명까지도 투입하고 또 투입했다고 하는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피곤해도 안 아까운 거야.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서만 시작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타락의 후손인 걸 괴로워하던 시절 내가 두 번, 세 번 줬는데 시큰둥하고 대답이 없어.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러면 다시 마음이 안 가는 거야. 나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버님께서는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서만이
참사랑이 출발한대요. 근데 사람들은 토끼 타락한 사람일수록,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타락성이 많이 가졌나 안 가졌나, 내가 얼마나 서우나 서나, 내가 악주권에서 선주권으로 얼마나 변화됐나는, 응? 내가 투입하고 위해주고 사랑했던 거 진짜 가족같이, 응? 형제자매나, 응? 내 가족같은 심정으로만 변함없이 대하면서 계산이 안 되는 사람. 근데 뭘 하나 해주고 나면 전이가 고맙다고 할까? 나 보면 인사하겠지? 그럼 예의가 없어. 그럼 내가 또 하나 줘봐. 또 하나 내가 불쌍하다고 뭐 하나 해줬는데 전이가 못 본 척하네. 에이구, 전이 주는 이딴 사람 주겠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건 내가 아직 참사랑이 아니고 주긴 줬는데 거짓사랑, 참사랑, 프로테지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참사랑은 천지를 꿰뚫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도 뚫고 올라갑니다. 어디든지 뚫고 갑니다. 사랑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은 비밀의 방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을 가져야만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응? 그때까지 나와의 싸우는 거예요. 거짓사랑하고. 응? 누가 알고 모르고. 그래서 나는 통일교 뜻을 딱 듣고 나서, 야, 참사랑을 수여하는 길, 희생 봉사하는 것이 지름길이구나. 그러면은 공직의 길, 교회장 생활이 제일 힘든 길이래 통일교회. 나는 교구장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통일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까? 우리 원리를 듣고 그랬더니 공직의 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 때려치고 공직의 길 간다고 기동대 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간 거지, 인천으로 갈 때. 그랬더니 현지 교회장으로 안내 보내고 교구장님이 교구에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교구에서, 그래서 덕분에 식순이 노릇을 3년 한 거예요. 교회장으로 발령은 협회에서 받았는데, 경기도 평택 안중교회장 받았는데, 옛날에는 받으면 질서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구에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구장님을 찾아뵙고 담임 목사, 지역 목사를 뵙고 식구들한테 인사하고, 이게 도리예요. 집에도 학교 갔다 애들이 오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참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형제들 인사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구장님한테 경기도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고 갔어. 그랬더니 이제 남자 교회장 둘하고 여자 교회장 하나, 셋이 갔죠. 그랬더니 아, 여자 교회장은 그 안중이 드세서 내보내면 교구장이 잠을 못 잔대. 어떻게 강탈당하고 위험하니까. 그렇죠. 아버지 심정으로 여자 교회장 걱정되시오. 그래서 아, 교구장님이 참 많이 염려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는 남자 교회장을 보내고, 홍교회장님은 교구 학생부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교구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장을 한다고 했는데 주방에서 부엌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부장들이 다 남자만 있어. 직원들은 한 30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가서 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밥을 하다 보니까 학생부장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30명 밥 해줘야지. 수련생들이 그때만 해도 200명, 300명 와요. 일주일 수련이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있어. 그걸 밥을 불때서 하고, 응? 냉장고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는데 어디서 학생부장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부장을 일파가정을 다시 데려오더라고. 가더니 아무래도 학생부장 일은 벅찬 것 같으니까 주일학교 주임이나 하라고. 그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갔어. 재미나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다 보니까 힘들죠. 교구일만 해도 주방일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 혼자 쉽지 않죠. 6개월은커녕 3개월 교구에 와서 3개월을 못 견디고 다 도망갔대. 힘들어서. 근데 우리는 고집이 있으니까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3년을 견뎠는데 10kg가 빠진 거예요. 3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살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고향에 갔다가 한 달 만에 약혼을 했지만,
그게 10월 14일 우리 축복식이지만 그래서 이제 교장님을 만났죠. 근데 그 인천에 가기 전에 교장 생활을 집에서 갈 때까지는 건강했어요. 난 예방주사도 한 번 안 맞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빠뜨려 모시는데 아프게 두겠어? 딴 사람은 보약 못 먹여도 나는 보약을 엄청 먹이지. 좋다는 거는 좋은 과일, 좋은 뭐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나가셔서 사다가 나만 불러서 먹여.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해도 특이하게 했어요. 뭐 섭리적으로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도 계산 없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연계가 계신 아버지를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많은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라는 존경보다는 질책을 많이 암암리의 마음속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도 이제 쓰러지셨잖아요. 지금 아프신데 아플 때 갔는데 아프기 전에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아버지를 알 것 같다고 아버지가 참 큰 분이었다고 인제서 알더라고요. 근데 원망이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여동생은 사랑했지만 나는 미워했다. 근데 자식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만 좋아했다. 누구만 사랑했다.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한을 아버지 이제 뭐 지금은 거의 다 해소가 됐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적당히 살아서 그 아버지가 만족하시겠어요? 그분은 영육을 다 투자해서 살으셨는데 모든 돈 버는 목적도 사는 목적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했어요. 우리 둘째 딸, 우리 작은 딸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나는 참부모님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스타일이 옛날에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많이 계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날 되니까 누구를 주었거나 베풀었거나 사랑하거나 그러면 잊어버려지고 계산이 안 돼요. 그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뜻길을 가다 보면요. 목회길도요. 우리가 탄감복길을 갈 때 좋아하는 사람만 많은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밉죠. 근데 지금은요. 교장님도 저도 이제 미운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문자답해 봐요. 진짜 참사랑의 측면에서 미운 감정이 없는 거냐?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 조상관계에 뭐가 풀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겠지? 근데 아버님께서 참사랑으로 그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맺더라도 내가 안 맺으면 안 맺힌대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상대 기준을 안 해주면 그냥 그러다가 끝난대요. 계산이. 근데 내가 맺어줬다 그러면요 그걸 풀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감사한 게 그런 아버지 사랑 속에서 커서 그런지 맺히는 건 없어. 그러고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형제들 눈치를 안 받겠어요? 아버지가 뭘 줘도? 아니야 아버지가 이거 너 주라고 그랬어. 아니 이거 언니 거라고 사왔어. 거짓말도 했지. 진짜? 우리 언니는. 아버지가 웬일이래? 하물며 덧신을 사와도 세 가지 칼날을 사오면서 날짜 따라서 바꿔 신어라 라고 날 주어요. 그럼 언니 그때 당시 덧신 언니 동생도 신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예쁜 색깔로 와서 이거 언니 아버지가 시장 가셨다가 셋이서 논하시느라고 사왔어. 이거 언니 색깔이고 이거는 그때 부모가 정해줘. 이거는 여동생 성복이 너 신으라고 아버지가 사왔다? 그러면 진짜?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오늘 보니까 도신을 언니가 신고 있어. 그러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내가 눈을 끔찍끔찍 하면 또 그냥 넘어가셔. 내가 끔찍끔찍 했으니까. 그런 사연. 다 여기 있는 식구들이 개인 노정을 보면 사연 하늘의 조상과 지상에
참사랑 하나님을 만나 연결을 알고 참사랑 하신 채가 너로부터가 아니에요. 나 하나만 그 획기적인 폭발점이 되면 어? 거기는 불타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로 다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식구들 하나하나 간증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만 그렇게 귀하게 소명받은 않는데 정체성과 내가 원리 공부를 게을리해서 하나님의 참사랑 소유하는데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조상들이나 후손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로부터 끝난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목적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점, 본향 땅은 참사랑만 가지고 간다. 아까 기도할 때 했죠. 가을절기죠. 단풍절기죠. 근데 이제 우리 60이 넘으면 나이 들면은 가을절기의 인생에 수확할 게 무엇인가? 어제도 나는 그냥 믿음의 아들, 딸 여기저기 한번 전화를 돌려봤어요. 어떻게 지내나? 가을절기인데. 그럼 거기에서 몇 사람이나 전도가 돼서 또 전도하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럼 가을절기에 나타난 내 육신을 중심하고는 이 가을절기에 뭐 좀 있으면 11월 달은 자녀의 날이 돌아오지만 자녀의 날을 위해서 1년을 살았던 것을 어떻게 감사를 돌릴 것인가? 1년 동안 하늘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게 됐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생명을 갖고 사랑하고 살 수 있나? 사랑할 대상이 많아서 행복한 거지 천복궁이란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복궁에 소속된 사람들이 참 복이에요. 사랑할 사람이 없는 큰 방에 혼자 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 근데 천복궁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알고 사랑할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 매일매일 그립지 않아요? 하, 오늘 누가 와 있을까? 교회 가서 마룻바닥 하나, 이 마룻바닥 하나라도 내가 닦고 오면, 타일 하나라도 내가 반짝반짝하게 닦고 오면 내 흔적, 내가 조상과 후손과의 결실체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사랑하고 산다. 아버지의 몸이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식구를 한번 안아주고 사랑하고 눈빛이라도 마주고 물 한 컵이라도 권해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는 거. 영계에 가서 독방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참사랑의 소유권자는 시공을 초래해서 어디든지 어디까지 아까 사랑의 비밀방 죽음의 세계도 뚫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죽음의 세계도. 생명이 끊어지는 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왜 저럴까? 저 언니 왜 저래? 저 이 언니도 믿고 이 언니도 믿고 이 언니도 믿고 그렇게 되면은요 나는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망권 내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의 목숨이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자지. 그래서 내일 성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권 내에서 그래서 내가 안내복을 입힌 거잖아요. 해라. 인사하면서 사랑하고 표현하고 내가 언제나 스마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기억해 준다기보다 그 언니만 보면 해피 바이러스가 와. 그러니까 내가 행복 전도사가 돼. 그런 사람이 천정궁에 천복궁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 천복궁이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수천만 사랑치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쏙싹쏙싹 지새끼들 마냥 찍찍찍찍 해가지고 누구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왜 그렇대? 왜 그렇대? 나로 말마마 왜 그렇대가 나오니까 왜 그렇대가 나오는 거지. 아 요새 참 좋아요. 교회만 하면 행복해요. 기뻐요. 아버님은
사망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99%도 뻥도 1%로 용기로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천복궁에서도 같이 모여도 언니 헤어스타일이 바뀌니까 잘 어울려. 언니 오늘 그 옷을 입으니까 너무 멋져.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만 전할 것도 다 못 전해. 근데 어찌돼? 어찌돼?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원절 전에는 관계없었어요.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하는 시기예요. 천복궁 영적으로 많이 분별돼요.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못 견뎌서 떠날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악한 성품이 많은 사람. 그런데 짝짝꿍 해야 되는데 누가 손발을 안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외로워서 떠나요. 그러면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들은 행복하지. 그런 게 없어야 되지. 공해가 없어야 공기가 좋잖아요. 오염된 공기를 가져와서 자꾸 퍼뜨리려고 하면 영적 세계에 오염된 영적 오염된 걸 가져와서 퍼뜨리는 사람의 기본 스타트가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막 사용해서 자꾸 번식시키죠. 근데 성숙한 사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걸 봐도 예쁘게 표현을 하죠. 아, 저 언니는 저걸 옷이라고 입었대? 아니, 개성 있고 멋있는데? 행복 바이러스의 긍정적인 사람은 개성 있고 참 멋있어. 아, 저건 저 언니만이 소화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아무리 저런 걸 줘도 못 입는데 저 언니는 저렇게 참 소화가 잘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때? 저걸 옷이라고 입었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아기가 주일학교 막 난장판이 되고 막 떠들죠. 그럼 쟤 누구 아들이야? 누가 새댔대? 그게 다 내 아들인데. 야, 오늘 너 힘이 넘친다. 집에서 보약 먹고 왔니? 그러고서 안아줘 보세요. 그럼 얼굴이 빨개지지. 뛰어다니느냐고 땀이 많이 났네? 땀 닦아준다 그러고서 선생님이 물 한 컵 줄까? 비록 주일학생이지만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일을 알고 찾아가면서 걸어오실 때 힘들잖아요. 아유 권사님 힘드신데 이렇게 올라오시냐고. 냉수 한 컵이라도 물 드시고 가실래요? 미리 물컵하고 밑에 안내하는데 밑에다가 자기만의 비밀 넣어놨다가 물 한 컵 들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언제나 그렇게 해서 한 세 번만 해봐. 그 언니만 찾는 거예요. 그 권사님 오시면 언니 너무 고마워. 그게 행복이 번져서 성전에 앉으면 눈물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교구장님 설교? 어떤 사람은 설교가 어떻고 어떻고 내가 분별한다는 사람일수록 저기 심판이 많아요. 아버님은 2시간, 3시간, 4시간 설교를 해도 시간 개념을 느끼지 않는 자가 부활된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은혜롭다는 거예요. 벌써 끝났어? 그래갖고 아버님이 막 욕을 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이고 분별이 안 된 사람들, 세상 지를 가지고 박사라고 하는 사람, 와서 듣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야, 뭐 교주님이 뭔 저렇게 쌍스러운 말을 하냐? 그래갖고 다시 나눠. 분별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근본은 나로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을 가을적이에요.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나를 참사랑만 가진 사람. 어떤 걸 봐도 부정의 생각이 안 들고 어떤 걸 봐도 나쁘게 평가하지 않고 예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 마음의 눈. 그것을 트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줘보고 쳐보고 투입하고 그런 나를 계속 테스트해야 돼. 그렇게 하고 기뻐해. 뭐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하고 나면 괜히 기뻐. 그런 바이러스를 자꾸 전수해야 그게 천복궁의 본질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런 사람을 하늘이 원하는 거지. 부정적인 사람 천 명, 이천 명, 만 명 있으면 여기만 악이 국실국실 영적 사탄이가 난리를 치는 거죠. 더 시끄러운 거죠. 근데 그렇게 선한 참사랑을 가진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랑 더
덩어리가 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소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가 모이면은요 하나가 돼요. 하나는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예요. 근데 사랑치 않은 사람은요 서로가 네 사람이 돼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본인을 돌아보세요. 우리 부부는 둘이 싸우나 넷이 싸우나 하나가 돼서 너자 나자 나자 너로 살고 있나. 근본은 이 가을에 응? 10월달을 맞으면서 응? 나로부터 출발이 돼서 돌아왔던 뜻길에 몇 년 몇 년을 살고 온 삶 속에 응? 내가 어느 정도의 참사랑의 덩어리로 나를 갖고 갔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 시간이 없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축복받는 10월달, 11월달 응? 우리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바자예요. 그래서 이제 뭐 봉사하실 분들하고 어차피 청평 대역사도 있지만 연기할 수가 없어요. 11월달에 또 바쁜 계획이 있고 이미 공고가 다 나갔고 그래서 청평 대역사 가시는 분은 가고 있는 분은 있는 대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뭐 준비해서 하는 사람들 하니까 그렇게 해서 더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일을 성의를 맞는 준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사랑만 가지고 사랑 사랑 사랑하고 살 수 있게끔 자신과 많이 싸우시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어야 돼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타성이 많은가.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 사모님은 나한테는 왜 이렇게 타락성이 많은가. 응?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나를 인정받게 하려는 그 몸부림 그건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미움이 없어요. 그러고 어떤 사람이 보면 내 친구가 나보고 넌 좀 바보가 아니냐? 걔가 너 많이 욕했는데 너는 걔한테 그렇게 어찌 똑같이 대하느냐 그래요. 근데 진짜 미움이 없어요. 똑같이 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제 70이 되면 조금 득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삶으로 나날을 엮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하나의 인류의 역사의 시간도 가을절기를 맞이하는 촉박한 시간이 왔지만 저희들은 일평생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 말씀을 중심 삼고 육의 생활은 수만 번 쉬는 똑딱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낄 적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참사랑을 갈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계를 확신하고 살으라는 아버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뜻 따라 실천하면서 우리들은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24시간 너와 동행하겠노라고 함께 할 수 있는 참사랑 덩어리가 될 수 있게끔 부모님을 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참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인류 역사를 개선하고 나오시면서 밉고 저주하는 자가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참 사랑으로 자연굴복시켜서 오늘의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축복받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축복받음을 효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우리 자신들을 참사랑 덩어리로 부모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 뜻을 찾아가는 길은 간단한 길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갈고 닦고 노력과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 뜻 따라 저희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희망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천복궁을 사랑하시는 참부모님, 그 뜻 앞에 효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여기에 모여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한 마음 되어 나가겠사오니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발걸음과 이 귀한 아들, 딸들의 이 한자리까지 소명해 오셨던 그 삶을 조상들과 후손 만대까지 아버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주. 아,